네, 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최고의 분석 함께 하시죠. 이항영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지표와 FOMC 결과 나왔으니 한번 또 분석을 해보죠. 자, 간밤 참 바쁜 밤이었습니다. CPI에 이어 FOMC까지 있었던 날인데,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CPI 3.3%로 둔화, 근원 CPI도 3.4%로 예상치 3.6%를 밑돌며 환호했습니다. 자, 물가가 지금 두 달째 조금 완화, 둔화된 상황인데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죠. 물가 지표도 발표됐고요. 잠시 전에 저희 연준에서의 시장 공개 위원회에서 금리 결정, 그리고 그 다음에 저런 바로 다양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한두 차례 정도 시장 시작하기 전에 뭐 선물 시장부터 움직였고요. 장중에 한번 움직였지만 결국은 이 모든 지표에 상관없이 결국은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가. 5,400을 처음으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요. S&P 올해 벌써 지수가요? 네. 27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거의 뭐 매주 4, 5일에 한 번씩 사상 최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가고 네. 있고요. 특히 시가총액 10위 중에서 5개 거는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한 주식들 중에 뭐 한두 개는 오늘 사상 최고가 가지 않았을까. 오늘 뭐 기쁜 날이 될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한테요. 그것에 이제 시금석이 처음에 이제 배경을 대한 것이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젯밤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반에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장은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어려운 얘기 다, 뭐 모르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헤드라인 CPI가 있고 근원 CPI가 있는데요. 그것이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가 있는데 모두 다 조금이라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아래로 나왔기 때문에 물가가 예상보다 좀더 많이 떨어졌다. 상승률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추이가 헤드라인 근원 CPI 같이 보이는 그림을 보더라도 조금씩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근원 CPI의 전월 대비인데요. 전망 0.3 정도가 상승할 거로 예상되는데 0.2가 올랐고요. 실제로 헤드라인 CPI는 뭐 지난달과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보면 여전히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물론 상승률이 약간은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동차 보험률이 좀 상당히 비싼 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먹거리가 우리나라 달리 약간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되겠고, 반면에 의료 관련 비용은 여전히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올랐다라는 것 정도가 포인트로 일단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I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일단 출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젯밤에 미국 시장 시작하기 직전이 되겠고요. 네. 미국 시장이 막 시작된 후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한 새벽 2시 반, 3시부터 영향을 미친 것은 서로 좀 FOMC 시장 공개위원회에서의 이번 달에 금리 결정, 그리고 점도표 발표,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말에 나오는 소위 기준금리의 목표치가 당초 한세번 정도 인하될 것이라 예상됐던 것이 한세 차례 정도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빨간 표시가 지난 3월 달에 나온 건데요. 이번 달에 나온 거가 바로 초록별로 표시한 거가 보면 두 단계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결국 기준금리가 이번에 자신들이 봤을 때는 한번 정도 인하한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지만 한 번도 안한 사람도 제일 위에 있겠고요. 두번 한다는 사람도 또 있기 때문에 여하튼 한번 정도라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는 약간 좀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금리 연말에 대한 기준금리 목표치의 그것만 보면 쭉 올라오다가 좀 낮춰지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타겟금리의 추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 복잡한 얘기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6개 정도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기준 연속해서 7회 연속으로의 금리 변동은 없었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연간 그 2020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4에서 2.6%로 올렸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던 좀더 오랫동안 좀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중간값 말씀드렸다시 3에서 1회로 내렸다. 그리고 내년에는 4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자신들을 얘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약간의 진전돼 있다. 직역하면 완만하게 진전된다는 표현을 했지만 뭐 특유의 표현이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파월 의장이 추가주를 얘기한 거에 가장 큰 거는 소비자들이요. 소비에 여전히 견고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사람들 소비를 왕성하고 있다는 것을 제롬 파월 의장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팩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차트 명가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는 3대 지수입니다. 3대 지수가 처음에 오른쪽에 보면 급하게 올라간 것은 시작과 동시에 선물 시장부터 훅 올라갔다는 모습이 되겠고요. 계속 올라가다 약간 멈칫한 것이 말씀드렸던 FOMC에서의 발표문이 나오고 점도표 나오고 설명하는 거 인터뷰가 나오면서 약간은 움츠려들었다라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약간 약보합까지 내려간 것도 딱 그 시점부터 약간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금리가 훅 내려갔다가 또 그런 발표가 나온 이후부터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렇지만 어제 대비보다는 10년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고요. 금리와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은 미국 달러의 흐름인데요. 달러도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갔다가 또 상당 부분도 회복하는 모습. 그게 바로 시차에 따라서 오늘 두 번의 그런 변곡점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이 내렸다가 또 반등했다가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엄청나게 출렁거렸지만 어제보다는 좀 올라가는 채로 일단 금값이 마감 내려 흐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이 FOMC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6번, 7번 동안에 이런 FOMC에 발표한 이후에 처음 5일, 그러니까 처음 일주일 동안 주가 흐름을 보는 것이 약간 흐린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FOMC에 열린 이후에는 주가가 좀 약간 쉬었지만요. 그 이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첫 5일 그리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에 보더라도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점도표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고 기준금리 다 중요하지만 네. 지금 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러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누가 뭐래도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지 다른 요인들은 그냥 다른 다 보너스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올해의 점도표에서 3회 금리 인하에서 한 1회로 내려간 것은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지금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건 실적의 이익 우상향 그 부분을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자 S&P 500 지수가 이제 5,400을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었는데 월가에서는 올해 뭐 말에 5,400을 뛰어넘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네네. 예, 자 이번 주에 뭐 벌써 서너 번의 사상 최고가 흐름인데요. 계속 좋은 성적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네 새벽 시간에 외신 소식들 가운데 중요 소식 선정해봤습니다. 베런스입니다. AI 수혜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AI 전쟁이 다시 불을 붙었습니다. 자, AI 지각세 애플까지 가세하며 장중 MS를 제치고 시총 1위를 달아냈고 오라클이 구글 MS와 클라우드 계약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AI 클라우드 수혜 소식덕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 있는 것이 바로 오라클이 되겠는데요. 오라클은 발표된 수치를 보면 아주 한마디로 형편없었습니다. 실적이? 예, 매출도 네. 부족했고요. 이익도 부족했고 가이던스도 한결같이 부족했지만 소위 AI 관련한 클라우드 서버 시장, 클라우드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필요했겠고요. 지금 업계에서 가장 이런 AI 쪽에 강력하게 강점이 있는 것이 결국은 몇 개 있는 거 아닙니까? 오픈 AI와 그리고 구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과 전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잘하게 나왔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잘해 나가겠다 얘기하니 이거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발표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희망인데 이 희망이 자꾸 이런 것들이 맞부딪히면서 주가가 오늘 크게 올라가는 모습,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손익 계산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발표한 시점은 대부분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보다는 성장의 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그런 가장 큰 흐름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신들이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요. 그래서 AI 관련된 대규모 언어 모델 교육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나다 얘기했습니다. 물론 일정 수준 실적도 나오고 그런 것도 보여줬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세계 최고의 능력자들과 같이 일을 손을 잡는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가 이제 분위기를 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부분은 일정 수준 운도 좀 따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안 좋아할 때 보면 같이 밀었을 텐데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살아나고 애플 다시 살아나고 마이크로소프트 다시 살아나는 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런 오락글뿐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에 이제 브로드코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네. 아보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단 합병 이외에는 한 번도 스플릿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잠시 전에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코 같은 경우에도 합병은 이걸 처리된 이후에는 처음으로 지금 또 10대 한 줄을 10줄을 늘리는 엔비디아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을 발표했죠. 주가는 뭐 1200달러 뭐 1000달러 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이 했던 주식인데 오늘 정규장도 좋았지만 사상 최고가였지만 시간에서 또 10% 올라가면서 이런 걸 포함해서 오늘 현재요. 10개 시가총액 미국에서 탑10 중에 탑 5개가 탑 10개 중에서 5개가 물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다 포함됩니다. 브로드컴 포함되고 하나 더 포함되는 게 일라이릴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5개가 사상 최고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저께도 수치를 네. 갖고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에 대한 비중을 지금 줄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빅테크에 대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은 꼭 놓치지 마시고요. 어제 저희 분석한 일라이일리도 또다시 사상 최고가 네.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 오늘 오라클 AI 클라우드의 성장 가능성 점수를 아주 크게 받으면서 오늘 주가 13% 급등이었고요. 앞서 언급해 주신 브로드컴도 AI 쪽입니다. 역시 시간 외에서 10%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알파벳과 WWDC. 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구글과 WWDC라니. WWDC의 이번에 승자 애플이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사실 구글이 좀 피해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네. 여러분들 그 아이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요. 네. 아이패드 그리고 사파리 이렇게 쓰시는 보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보면 소위 핵심적인 첫 번째 우리가 프라이머리 검색 엔진을 저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쓸 걸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네이버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선택사항이 있는데 디폴트로 잡히는 게 구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 AI와 합협하고 시리를 통해서 이제 검색 시장 같이 들어간다니까 이거 그 구글이 약간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글에서 돈도 지불하고 서로 이제 거기서 윈윈 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WWDC를 보면 오픈AI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다른 회사들도 이런 건 앞으로도 이런 쪽에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업할 가능성이 활짝 열어놨거든요. 애플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그것이 악재가 별로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아무리 지금 챗GPT를 통해서 뭘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구글을 갖고 있는 그 애플과의 어떤 협업에서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을 지금 모건스탠리나 다양한 증권사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차피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똑같거든요. 클라우드 매출의 증가세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것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지금 3위 수준 그리고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갖고 있는 구글에 대한 여러분들 관심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가 4월 말 한 이후만 보더라도 4월 말 그리고 5월 말 이후 하더라도 최소한 세 군데나 목표 주가를 여전히 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알파벳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야 될 주식 중 하나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파벳도 이제 이번 오픈 AI와 그 애플의 협약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마지막 헤드라인은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NBC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대되는 새로운 출구치입니다. 자, 오늘 뭐 FOMC와 CPI와 뭐 애플과 정신이 없는데 저희 CNBC에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사상 최고가 돌파가 기대되는 새로운 종목들을 좀 꼽았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것들은 약간 부담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충분히 일정 수준 갖고 가신 분 중에서 다른 것들 보실
보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CNBC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CNBC에서 스트라가스 증권의 투자 전략가의 분석을 인용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네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 기술주에 올인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기술주를 넣고요. 목표 주가 평균이 10% 이상 남은 거. 그리고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18배 이하.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좀 아래쪽에 있는 걸 좀 구성했고요. 5년 평균 PR도 18배 이하. 그리고 52주 최고가 대비 상당히 근접한 주식을 선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종목은 표로 정리해봤는데 꽤 많이 나옵니다. GM도 있고 메트라이프도 있고 풀투그룹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서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별로 이 중에서 몇 가지 관심은 볼만한 것만 몇 가지만 추가드리면 제너럴 모터스는 여러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주식은 많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택 건설 회사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요. 레나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보험회사인 올스테이트 그리고 시그나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쉐브론과 엑소모빌 등 정유회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정도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들 누리실 텐데 여기서 더 사상 최고가 돌파를 나타낼 종목들 CNBC가 꼽았습니다. 이항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